이게 분수령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오늘은 어떻게, 통과되겠죠. 오늘 예, 통과되겠죠? 통과되겠죠. 야, 그러면은 오늘 통과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누더기 걸레선거법이 되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국민들 몰라요. 지금 지금 연동형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하여튼 정의당 등그 2중 대, 구조조정, 3중 대, 4중 대에 예, 조금씩 나눠주기 위해서 불법 사조직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만 알고 있지, 연동형이 되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지금 연동형 이런 연동형으로 지금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그 군소정당이 34개가 새로 등록이 됐고, 그리고 이미 창당 된된 것만. 건 창당 진행 중인 그 군소정당이 16개. 지금 내년 합치면 50개네. 선거철,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한 10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이런 추세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100개면은, 아니, 이거, 우리 저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 있잖아요. 그럼 100개 정당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투표용지가 그냥 엄청 길어지겠네. 그게 지금 전자개표기가 그 비례정당을 입력하는 게 24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 상 투표용지가 34.9cm? 라고 해서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투표용지가 이렇게 그럼 수개표 해야 되네. 수개표해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그 문정권 얘기하는 그겁니다. 일자리 창출. 아, 알바들. 수개표. 예, 그또 통계 집어넣겠죠. 아, 우리가 또 일자리 이렇게 창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집어넣고 또 국민들 현혹할 그런 거리가 생긴 거죠. 그거는 저 이틀 알바 되겠네. 예. 그지,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틀 알바. 정리해야 되니까, 그 네. 다음날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틀 알바 일자리 창출. 예, 일자리 창출 또한 거죠. 지금 아, 수개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고요. 근데 수개표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자개표 이거 조작이다. 믿을 수 없다. 근데 말해. 수개표라고 조작 안 하겠습니까? 수개표 보면 그 기권표, 무효표가 있습니다. 다 모아서 민주당한테 막 밀어넣고 충분히 가능하죠. 수개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개표 또한 조작의 가능성이 정말 정말 큰 것이 수개표고요. 근데 뭐 전자개표가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 수개표 하자. 이거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본성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수개표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투표 용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군소정당들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정당 창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는,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죠. 아, 그렇게 하기야. 예. 저도 제가 정치학자인데 50개 정당이 있는 나라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100개 된다고 합니다, 100개. 100, 네. 야, 예, 대단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나라 번, 만드네요. 예, 정당이 여러 가지로. 100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뭐, 애완동물당, 고양이 당,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기 불법 사조직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오늘 그 통과된 선거법 내용을 보면, 그 불법 사조직들, 그 2중대, 3중대, 그쪽에서는 도대체 뭘한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한테 지금 끌려다닌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불법 사조직들,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민주당한테 빌붙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뭐, 처음에는 그 비례대표 뭐, 처음에 75석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나중에 50석이라고 했다가, 뭐, 연동률을 뭐, 100%에서 그것도 캡을 씌웠죠. 캡을 또 씌워서 뭐 50%.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기존에 253석에다가 47석.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석하고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는데 이 47석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 연동률이 이제 적용되는 석은 30석. 거기다 연동률 50%.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저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한테 지금 빌붙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을 짓을 다 했는데 얻은 게 얻은 뭐냐? 게 뭐냐?
공수처만 갖다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올렸을 때는 이들이 불법 사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 군소상당들이 아 우리도 뭐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그 선거법 안에 보면 그 석패율도 있었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그 군소정당들한테 정말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다 날라갔어요. 그 군소정당들은 얻은 게 뭘까 지금. 완전히 호구된 거죠. 그렇죠. 그 민주당한테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뒤통수 맞았으니까 네. 어? 야 이거 뒤통수 맞았네? 그러면 연동형은 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다고 그래도 네. 공수처법에서 반대 반대를 지금 보면 제가 민주당 특히 심상정에 대해서 예. 정말 호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는 어떻게든 빨리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끝까지 자기는 석패율을 밀고 늘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공수처와 이 석패율을 맞교환을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정말 무능한 정당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심상정 등 이 저 네. 2, 3, 4 군소정당들이 예. 모여서 하는 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군소정당들을 또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당이 이제 비례한국당을 그러니까 그거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었을 때는 이 군소정당들은 끝장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완전히 호구가 되는 거죠. 자기들 의석이 없어요 아예. 아예 그러면 아예.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고 저희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이 군소정당들은 가져갈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군소정당들이 저 민주당한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더 이상 역사의 호구로 길이 남지 않으려면 민주당하고 각서 써야 됩니다.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 그렇지. 만들 시에 수천조의 손해배상을 한다. 공증 딱 받아놓고요. 그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죠. 나중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었을 때. 그 배상이라도 받아서 챙기는 이런 그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도대체 모여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비례민주당 만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수천조의 손해배상 청구 예. 수천조의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공증을 지금이라도 해서 그 공증사무실 가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호구 같은 짓을 할까. 그동안 이 군소정당들이 민주당한테 빌붙어서 한 짓이 뭐냐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민주당에선 공수처 무조건 이게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 거기다가 완전히 상관하는 선거법, 이 군소정당들 회유하기 위한 그거를 두 개 동시에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찬성을 했어요. 무조건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 사기특위에서 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 전부 다 제명시키는데 일조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몸싸움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몸싸움도 했고 또 헌정사상 유례도 없는 전자발의라는 것도 해가지고 바로 뭐 본회의 양건시키고 이런 것도 다 동조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정당들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지금 뒤통수를 맞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이 정당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만들고.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비례 민주당 만들지 못하게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압박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 밑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왜냐면 그렇죠. 예, 만드는 순간 우리 공수처 네. 통과 안 지켜주겠다 네.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비례민주당을 못 만들면 만약 우리 시나리오로 가정을 네, 해봅시다. 네. 자 연동형 비례집회 통과됐어. 비례한국당 만들고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못 만들고 네. 나머지 군소정당 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리하죠. 거죠. 유리하죠. 압승하죠. 압승하죠. 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민주당이 지금 꼼수를 쓰는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정말 꼼수의 대가들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당장 초월이죠. 오늘 제 예상에 오늘 선거법 그 부의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선거법 통과를 시킬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 네. 수정안 올릴 겁니다. 수정 아. 선거
이 사람들은 그 국회법도 없고 헌법도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과 관련이 있는 수정안만 올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다 올려요 그냥. 어 그렇더라고요. 이미 이번에. 뭐 이미 다 올렸어요. 쓸데없는 관계도 없는 뭐 법안들 수정안들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선거법에서도 분명히 이런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비례 한국 아 비례 대표를 내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 못 낸다. 이런 수정안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비례한국당 못 만들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가결시켜서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죠. 아 그게 또 위험성이 있네. 가능성이 있죠 오늘.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여태까지 했던 짓을 보면 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고 오늘 지금 보면 알겠죠. 그런 조항을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렇게 진짜... 되면 이제 한국당이 물 먹는 건데. 그렇죠. 비례 한국당도 못 만들고. 지금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비례 한국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못 만들게 지금 수정안을 딱 내버리면 진짜. 근데 그 비례 한국당을 예. 못 만들게 내는 수정안이 네. 그게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죠. 수정안이 수정안으로서의 낼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지금 내고 있고요. 기존의 선거법에서도 관련이 없는 거를 올린 사례가 있어요. 그 아. 뭐 인구 획정수, 그러니까 선거구 네. 획정을 할 때 인구 네. 수를 네. 평균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올라갔어요. 그 원안과 관련도 없는 수정안을 냈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 오늘에서도 그 한국당 비례 한국당을 못 내게 하는 그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지금 상정할 수도 있죠. 이 민주당이와 불법 사조직들이 하는 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민주당 입당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그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한국당이 거대 정당으로서 기습적으로 수정을 내면서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을 못 만든다라는 수정안을 이렇게 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을 절대 못 만든다라는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한국당이 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네. 뭐 한국당 뭐 친일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친일파. 아 그래요? 저는 일본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 정말 저희 그 집안에도 그 국가 유공자도 계시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당이라는 이유로 친일파라는 소리도 듣고 완전히 매도 당하잖아요. 네. 뭐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니 뭐니 난리가 나겠지 않습니까? 그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짓을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못 만들게 하려는. 그러면서 또 온갖 미사오구는 다 붙이겠죠. 뭐. 뭐 청산을 한다. 뭐 적폐를 청산한다. 뭐 선거 개혁을 한다. 온갖 미사오군 다 붙이면서 그 국민들은 또 이거에 또 혹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지? 막 하도 저쪽은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네. 많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그런 수정안을 비례 한국당을 못 만드는 기습적 수정안을 내서 문희상이가 도장 찍고 빵빵빵 하고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당 네. 이래놓고 내 쪽으로는 예. 국민들은 다 알게 그렇죠. 예, 뭐 한국당의 네, 네. 저 비례는 이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예, 예. 그렇죠. 예? 나중에 이렇게 합칠 예.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하나 다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아, 예. 네. 제 생각에는 아예 비례 한국당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아. 아예 안 꺼냈으면 이런 뭐 이런 수정안에 대한 걱정도 없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피해자로 그냥 남아있다가 예. 기습 상정에서 통과돼 만약에 네. 막을 때까지 막고 예. 되면 예. 된 다음에 비례 한국당 갑자기 만든 거죠.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아... 그게 제일 좋았을 전략인데 그거는 정말 야비한 짓이거든요. 그 야비한 짓인데 전공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저 한국당 저 지도부는 전공법이잖아요. 한국당의 대표도 그렇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예, 너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 야비한 이 집단 불법 사조직들은 그러니까 적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못 막아요. 안 된다는 게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혀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저렇게 야비한 사람은 진짜 야비하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이 선거법을 저렇게
가결하고 투표를 할 때, 네. 아, 가결하기 전에 투표를 할 때,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 선거법에 반대를 하는 네. 의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자투표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아하. 어쩔 수 없이 찍힐까봐 아. 민주당의 그 문정권에 찍힐까봐 양심에 따른 투표는 못하고 네. 또 자기가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의원들은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거는 제적 의원 5분의 1만 찬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기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 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기명 투표하자고 나오겠죠. 그렇지. 저희가 무기명 투표하자고 던지는 순간 저쪽에서는 바로 기명 투표하자 바로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찬반 그 투표를 하거든요. 제적 과반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정족수에, 의결 정족수에 맞게 투표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또 수적으로 밀리니까, 뭐 기명 투표. 그냥 원래 원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무력화되게 돼 있으니까. 아, 합법적인 방법 자체가 지금 통하지가 않습니다. 큰일 났네. 그런데 예. 지금 최후에 지금 한국당이 네. 계속 통첩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통과를 시키면 헌법 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겠다.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고 그러면 아, 총선 전에 네. 아. 그러면 이 선거법 효력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진행을 해서 결과가 네. 나올 때까지 이건 효력은 정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인영 그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예전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요? 정당은 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대비한 거구나. 아니요. 네. 제가 이걸 보니까 기사를 쓰시는 분이 이걸 잘못 듣고 잘못 썼나? 네. 아니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도 아니죠. 한국어니까 네. 받아 쓰는 과정에서. 네. 뭔가 오기가 있나.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말을 근데 한두 번을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또 했어요. 네. 정당이 헌법 소원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근데 정당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정당은 그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자격이 없다고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맞다면 예. 그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모르는 거죠. 이인영이 헌법을 모르는 거네. 진짜 모르는 겁니다. 아 설마 이 헌법을 모를 리가 있냐. 뭐 헌법 그동안 숱한 뭐 정치적 판례들 모를 리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헌법소원 청구 능력 그러니까 청구의 능력을 네. 능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모르나 보네.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최근에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문이 좀 들어서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헌법에 대한 상식도 없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규정에 보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은 네. 그 뭐 정당 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네.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헌법을 잘 모르는 저쪽에서 이 규정을 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에 무슨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모르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판례가. 근데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뭐 잘 모르면서 사람 잡아요. 예. 아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고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예. 저게 말을 한 것을 직접 이렇게 받아 쓴 게 맞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 그러면 하여튼 또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될지 안 될지 기로에 섰는데 뭐 지금
오늘 저녁이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예. 오늘 저녁에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할 수도 예, 있고. 오늘 내 한다고 했거든요. 주말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말은 또 쉬죠. 주말에 쉬어야 되는 거죠. 문희상 피곤하다고 쉰다고 합니다. 오늘을 안 하면 예. 이제 월요일 날이 위험하고. 예. 오늘이 근데 분수령이다. 저쪽에서는 30일 날 공수처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통과를 시킬 거고요. 어. 공수처도 30일로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예. 진짜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일이 올해 네. 안에 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 선거법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 예. 우리 어떻든간 또 꼼수로 또 아까 우리 저 김수정 변호사가 지적한 비례한국당을 못 만드는 그런 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요. 그때는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땐 들고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는 예. 그냥 안 돼. 그렇게 이 몇 번이야 지금 그렇게 야바위를 해도 봐주니까 아주 아나무인들이야. 그때는 진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민주주의고 뭐고 없어져요. 그때는 아주 이판사판 되는 거. 예. 김수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국회 가서 투쟁하시나요? 아, 저 사학합에 가서 또 합니다. 아, 사학합에.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부산 사학합 천막 투쟁. 부산에 계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사학합에서. 예.